이 공무원 시험은 엄청 좋은 대학교 나와서 머리 좋은 사람이 시험 그렇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0인 상태라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반드시 붙더라고요.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들 정말 취업하기 힘든 시기잖아요. 실력을 가져도 실력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. 근데 다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내가 정말 여기 이 직업을 잡아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. 100년, 90년, 80년 살 텐데 1년 반 공부하는 거, 1년 공부하는 거 하시잖아.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달라고 하는데 동기부여는 각자 하시는 거야. 재수 3, 4는 분들의 특징은 첫 해 공부할 때 뭔가 아쉬움이 남은 사람들은 또 공부하더라고요. 근데 아쉬움 없이 다 해본 사람들은 떨어져도 후회가 없더라고요. 그만큼 후회 없을 만큼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.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순탄한 길만 걸어가겠어. 그 힘든 시기가 있으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.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건 참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저도 뭐 이제 여러분들보다 아주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세와 태도가 그 결과를 결정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사실은 시험의 향방과 그 결과를 이미 결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내가 열심히 한다는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태도, 나의 자세, 지금 이 시간에 집중, 이것이 쌓여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벌써 내 인생의 방향은 합격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아닌가,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야,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합격은 따라온다. 우리의 자세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합격으로 이렇게 방향이 그쵸 정조준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.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, 그대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꼭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불타는 밤을 보내시기 바라고요.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? 시험장에서 합격의 기운을 빵!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자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.